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로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 당 양기대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최소 18조 원 이상이 지방정부에 내려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자체 수입 148조 3천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재원 적극 발굴 등 비상대응을 주문했는데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재정 부족으로 인한 충격에 대처할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243곳의 기초광역지자체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 또 3개 잉여금이 없는 곳은 무려 46곳에 달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이 약 11조 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능한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습니다.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서 반영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을 올해 반영하겠다며 압박만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방재정 악화의 직격탄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감세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 무능 그 자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피해는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년 일자리 상황도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2만 개씩 사라졌습니다. 청년 취업자 수는 9월까지 11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고용률 최고, 실업률 최저라던 정부 발표는 청년 일자리 현실 앞에 빛이 발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을 따져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8월 집계된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30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격차가 166만 6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현실은 청년의 취업 의욕마저 꺾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중 8만 명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3,652억 원이 깎였고 내년 예산은 8,500억 원 더 줄었습니다. 그중 2,800억 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예산입니다. 청년들이야말로 국정의 동반자라 생각한다는 지난 9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국정의 동반자라는데 청년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에 발표하겠다던 청년 일자리 대책을 11월로 미뤘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청년 일자리 관련 대안을 갖고 오면 언제든지 민주당은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반드시 증액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확인한 가장 큰 국정기조의 특징은 권력기관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허물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민이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이 정권이 무도하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권은 사유한 권력기관과 부처, 여당을 총동원해 선관위 장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인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시도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점검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운운하며 결과를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강병원 의원에 의하면 국정원의 보안점검 후 선관위 서버에는 총 4개의 시스템에 15개 점검 도구가 남아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 도구들이 해킹 점검 툴로 보여진다고 조언했습니다. 애초 해킹을 언급한 것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점검한 후에 해킹 도구들이 무더기로 남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전 과정,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 도구를 남긴 목적 등 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위 종합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만큼 여당도 증인 채택 등 의혹 해소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앞세워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일련의 시도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